안녕하세요. 발품의 여왕 김미영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는요, 준공이 이미 완료가 되어 즉시 입주 가능한 미분양 아파트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경기도 포천 경제신도시 첫 자리인 군내면 용정리 일대에 들어서는 편리한 교통환경과 산업단지를 갖추고 있는 직주 근접 아파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작년 8월에 준공이 완료가 되어 대부분의 세대가 입주해서 살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이고요. 단지 인근에는 포천 나들목과 톨게이트가 있어 구리 포천 고속도로를 이용 서울로의 진입이 매우 수월하고 가까이에 위치한 제2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 서울 나들목까지도 이용할 수가 있어 교통의 편리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포천 영정 대각 로제비앙 아파트는요,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475-1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높이 규모로 5개동 총 437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기로는 전용 면적 59와 84제곱미터, 두 가지 크기와 다섯 가지 타입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아파트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 실버하우스, 주민운동시설, 휘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독서실 등의 커뮤니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포천 시내와 가까운 용정 일반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직주 근접 아파트인데요. 이 용정 일반 산업단지는 포천 내에 위치하고 있는 총 7개의 산업단지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지닌 미니 신도시급으로 약 4,30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산단을 모두 합하면 9천여 명의 유동인구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 그리고 탄탄한 배후 수요와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살펴보면요, 단지 인근 초등학교 5개소와 중학교 2개소, 그리고 고등학교 2개소가 위치한 교육 환경을 지니고 있고요. 단지 바로 앞에 지원시설 용지가 있어 주거 편의시설들이 입점할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인근으로는 하나로마트, 이마트, 시외버스터미널, 소방서, 경찰서, 시청, 보건소, 경기의료원 등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교통환경을 살펴보면요, 우선 포천 구리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 있어 인근 포천 나들목과 톨게이트를 통해 서울로의 진입이 편리하고, 수도권 제2순환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서울 나들목이 가까이에 있어 양주, 파주, 김포, 인천 등 기타 여러 수도권으로의 이동 또한 편리합니다. 거기에 더해 7호선 연장이 완료가 되면 포천 대진역에서 6정거장만 이동하면 서울까지의 이동이 가능한 쾌속 교통망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들은 영상 바로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모델하우스 방문 및 분양가 상담 등은 영상 오른쪽 상단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부 영상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